안녕, 원희랑이. 안녕하세요. 나도 반가워. 머리 좀 잘 붙어. 안녕하세요. 혜린이 이쪽으로 와보자. 자, 이거는 어떻게 푸는지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실이 풀어져요. 알았죠? 돌리면서 너희가 감고 싶은 곳을 감아보는 거야. 이따가. 알았지? 선생님이 시작하면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자, 알았죠? 자. 이거 할아버지 집에 있는 거. 이거는 혜원이가 잡고 이걸 혜린이가 잡자. 이거 시작!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대신 여유 있게 감아줘. 실을 너무 많이 잡아당기자. 거기 감아도 돼, 혜원이. 그렇지, 혜린이 잘한다. 자, 혜린이는 이제 저쪽으로 가서 감아주면 좋겠어. 저기 책상 다리에 감아주세요. 그렇지. 혜원아, 이쪽으로 기어들어와. 그렇지, 들어와서 여기에다 또 감아주세요. 혜진아, 이제 선생님 이제 그거 주고 여기까지 이제 할까? 자, 이제 혜진이가 선생님이랑 거미를 만들어 볼 거야. 알았지? 일단은 마음에 드는 색종이를 먼저 골라주세요. 나는 오늘 거미 몸통을 어떤 색깔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드는 색깔의 색종이를 골라주세요. 빨간색. 참새가 붙어있거든? 저기 참새가 먹으러
뭐 날라올지도 몰라요. 이설아님도 어, 저기 참새 보이니? 저 참새가 숨어서 거미예요. 숨어서 이 거미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 어, 그렇지. 참새가 지금 거미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어, 그래서 이 거미를 지금 이 테이프를 붙여서 잘 숨겨주세요. 알았죠? 거미줄에 잘 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막 이런 데는 위험하겠지. 그래서 이런 데 막 잘 안 보이게 이게 오면 어, 맞아. 그래서 이 참새가 날라왔을 때 이 거미줄에 걸리면 참새가 거미를 못 먹겠지. 그치? 그래서 안전하게 잘 붙여줘야 되는 거야. 맞지? 여기 있으면 모아서 먹고. 어, 맞아.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달라고. 어, 맞아요. 그래서 자, 이제 거미줄이 넘어가요? 어, 잘 붙여주세요. 그렇지. 머리. 자, 나는 사실은 거미를 좋아하는 참새다.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잘해줬고. 어,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자, 이 거미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는 사람. 고기요. 어? 고기요. 고기? 고기? 맞아요. 곤충들. 맞아, 곤충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 거미의 밥. 거미가 지금 너무 배고파 하고 있어. 이 배고픈 거미를 위해서 우리가 곤충을 예쁘게 그리고 그거를 잘라서 거미 밥으로 주자. 알았지? 네. 어, 자, 이번에는 거미 밥 그리기. 어떻게 하면 거미 밥을 그리지? 거미 밥을 그릴 수 있을까? 아, 크게 그려주세요. 왜 크게 그려야 되냐면 이 거미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아, 나 너무 배가 고파. 어떡해. 거미들을 배부르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크게 그려주세요. 밥을 크게 그려야 돼. 그래야 거미가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야. 어, 그래, 그래. 좋아. 감사합니다.